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요. 요즘에 드라마 촬영이 완전히 끝나고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를 조금 체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배우로서 너무 기쁩니다. 저 잘 삽니다.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얼마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너 잘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잘했네. 영실이 같은 AI가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 한 번만 듣고 싶어요. 영실아, 내가 사실 요즘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했고 근데 잘하고 있는지 확신도 안 서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우 씨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잠깐 힘든 시기가 오신 걸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이러다 정들겠다. 순둥이라는 별명이 저랑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할머니.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배우 김선우랑 지평이랑 잘 맞았던 것 같다고. 알아주니 고맙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별명? 별명이 딱히. 근데 착하다고 얘기해. 솔직한 겁니다. 사실 전 남들한테 패를 안 끼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별명이 딱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문자나 이런 걸 잘 못해요, 연락을. 근데 만나거나 마주하고 있거나 하면 고맙다, 좋다,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해요. 어떡하지 당신? 그러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평이는 오히려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이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 괜찮아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배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캐릭터를 고민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안 설 때도 있고. 답이 없잖아, 답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물론 자신 있게 하지만 걱정도 되고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더 의욕이 생겨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최근에 손편지 제가 악필이어서 글을 잘 못 쓰는데 극 중에서 제가 써야 되고 썼는데 띠띠 지금 글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래? 지평이는 굉장히 화려하죠. 지평이는 수트를 입고 전 트레이닝복을 입습니다. 이 옷밖에는 없는 거죠? 지평이는 포머드를 바르고요. 저는 그냥 감고 나옵니다. 알았죠? 지평이는 독설가지만 전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못해요. 뭐라고 했어 지금? 세 가지. 끝났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on Netflix.